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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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아이고야, 왜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오, 꽃미나? 네. 아, 죽을 것 같아. 빠져라! 살들아! 마음처럼 빠지지 않는 체중. 그렇다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맛집, 메밀 전문점입니다. 재배와 재분, 재면까지 해내는 프로 메밀러가 운영하는 맛집. 아,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먹방 좌선생.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고기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오늘은 치팅데이. 하루 종일 다 먹어버려야지. 잠시 컴다운하고 메밀의 효능을 짚고 갑니다. 메밀에는 필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이 풍부해 비만 예방과 피부 미용에 탁월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 메밀 부추전입니다. 이 밀가루의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씹으면서 싹 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씹는데 메밀은 부담이 좀 덜 하죠. 이게 메밀의 느낌이야. 소화도 잘 쌉싸름한 이 구수한 이 메밀의 향이 엄청납니다. 아, 독소가 다 빠지는 느낌이야. 기름에 지졌는데 살이 빠지는 느낌. 메밀 음식 하면 면입니다. 저 자칭 제주 메밀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대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을 또 이렇게 탁 이렇게 싹 섞으면 또 시원한 맛이. 국물은 직접 들고 마셔야 돼요. 이 면이 굉장히 그 쌉싸름하니 구수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뚝뚝 끊김도 없고 쫄깃하고 이 메밀의 이 쌉싸름한 향, 정말 제주도 땅의 냄새, 이 척박한 제주도의 향, 이 투박한 향이 너무 좋아요. 비빔면 또 비빔이 또 맛있어요. 아, 여기서 찬 육수를 조금 넣어야 되는데. 네, 살짝. 네. 네. 너무 뻑뻑하단 말이에요. 저기 고기 한 점 얹혀서 먹어도 얹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아, 비빔면이라고 하면 거의 양념장 맛으로 먹게 되는데 면의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배고파. 정말 여기 너무 감동적이고요. 꼭 다시 한번 꼭 오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제주메밀과 함께해요. 다이어터들이여, 이곳으로 오세요. 다이어트의 고단함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샐러드 전문점. 아, 샐러드. 오. 다이어트 음식편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네. 다이어트 음식의 전문가이시자 이곳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이어트 음식 하면 이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샐러드. 짠짠짠짠. 야, 이게 보통 이게 샐러드 하면 배고프다. 네. 양이 좀 적다. 네네. 그거 먹고 되겠냐. 근데 이게 양도 굉장히 많아요. 묵직하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갈릭 쉬림프. 갈릭 쉬림프. 네, 버터 쉬림프. 네. 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아, 예. 예. 새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네. 거는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 샐러드라고 합니다. 고기. 네. 보통 샐러드가 네네. 맛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모토는 그냥 맛있고, 배부르게. 맛도 있고, 네네. 배도 불러야 된다. 네네. 아, 맞아. 획기적인데요? 기본 재료는 물론이고, 소스도 다양해 맛과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는 샐러드. 그러면 사장님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대로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소스를 골고루 뿌려 볼게요. 흑임자. 흑임자. 어? 샐러드도 저거 다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그럼요. 이 또 이 네. 새우랑 소도 풀만 먹잖아. 에어트에도 굉장히 배부르게. 예, 소도 풀만 먹고 막 500kg씩 나가는데. 그러네. 그렇죠. 엄청난데 이게? 중간에 자몽이랑 새우랑 양상추 중간중간 지금 채소가 그래서 녹즙이 나오겠네. 소스가 굉장히 입맛을 굉장히 자극하네요. 야 이거 새우맛 새우 굉장히 좋다. 괜찮네. 야 이거 무조건 살빠지지 이렇게 먹으면. 와 자, 이번엔 소고기 스테이크. 아. 이런 소고기에 샐러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고기야, 고기. 단백질 보충. 아. 지금 배가 차올라. 왜지? 정말 이거 먹으면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사장님 말이 맞네. 맛있고 양 많고. 샐러드 이제는 맛있고 배부르게 즐기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이 맛으로 먼저 감동시키는 곳 도착.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라면서 잔치상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어떡하나요? 예? 얼핏 봐도 제주도 가문잔치상을 이렇게 쫙 펼쳐주셨는데 햄, 탕수육, 비빔밥에 그 헤비하다는 몸국, 그 잔치상 제주 경조사에 꼭 나온다는 그 몸국, 돼지고기 그 푹 삶아진 그 곰탕처럼 생긴 그 몸국, 몸국 먹고 다이어트 하라고? 콩고기 몸국이에요? 콩고기. 몸국인데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근데 비주얼 봐. 아 근데 이건 진짜 먹어봐야겠다. 아, 저 좀 칼칼하게 고추 좀 썰어서 넣고 그랬어요. 고춧가루 좀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몸국 잘하는 집인데? 야 이거? 아, 저거 콩고기랬대 콩고기로. 아, 저는 완전 제주도 토박이 제주도 촌놈이거든요. 촌에서 가문잔치를 할 때 몽국만 담당하는 몽국 장인이 한 동네마다 한 분씩 계셔요. 여기 잘 끓이는 분이네. 몽국 장인이네. 하하! 몽국 똑같은 맛 납니다. 어떻게 이러지? 몽국은 밥. 이 몽국은 아, 뭐. 배지근하게. 그렇죠, 배지근. 감칠맛 나는 맛으로 먹어야. 야, 네. 이렇게 먹어줘요. 몸국은 이런 맛이다. 김성 선배님, 어? 이제 꼭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선배님은 몸국의 맛을 아시죠? 몸국 좋아해요? 좋아하죠. 진짜 똑같다. 꼭 가보도록 하죠. 노형동에 있다고 합니다, 노형동. 표고탕수입니다. 표고탕수.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 보세요, 소스. 표고버섯 탕수육에 안성맞춤. 부어볼게요. 청귤로 새콤달콤한 맛을 낸 소스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칼로리는 적고 맛은 업그레이드 시킨 표고버섯 탕수육. 제주 한라산 표고는 배진 안 합니다. 천연 조미료. 와 입안에서 쫙 퍼지는 향이 너무 좋네. 이 향이 굉장히 더 강한 제주 한라산 표고버섯. 이 중간중간 씹히는 제주의 이 귤향. 와 너무 좋습니다. 고기를 익게 만드는 그런 맛입니다. 아, 근데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네. 3층! 잔치상으로 다이어트 해봤수가? 난 지금 햄수다! 씹고 가다 보니 살만 찐다는 분들, 올여름이 두렵다는 분들, 다이어트는 물론 먹는 즐거움까지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온미모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좌선생의 건강한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